최초 아닌가? 우산 비교? 이게 저 상술이야, 상술. 봐봐요. 요거 100개가 있어도 이걸 하나 못 사. 진짜로. 이 우산 펴보고 싶은데 피면 감가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못 펴요.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꿈속에서 다시 한번 펴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호피드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서 블랙 이 레인지로버 어때요? 섀도우 패키지까지 들어간 거.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차. 얼마 정도 산지 알아요? 얼마 정도 샀어요? 아, 2억 3천 좀 넘겼나? 산 거예요, 이거? 뭐, 그건 좀 이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야, 이게 블랙 패키지 들어가니까 이런 데까지 다 블랙으로 들어가고 엄청 예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내 한번 보여줘요. 롱바디요, 롱바디. 야, 아, 이 다리 넓이 봐봐요, 이거. 넓다, 넓어. 넓죠? 아. 엄청나게 넓죠? 싸. 야, 뭐. 이런 시승기 하면 네. 무릎에 뭐 손이 하나 들어가니 두 개 들어가니 이러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전완근이 들어가니 아니에요. 네, 전완근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어때요? 아, 이 외관은 또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 섀도우 패키지 넣어가지고 요런 처리도 다 해놨고요. 제가 이것도 오랜만에 하나 뽑았습니다. 또 결국은 성공했네요. 네, 저야 뭐 항상 뽑으니까요. 특히 레인지로버는 솔직히 경쟁차 뽑으려면 위로 가야 돼. 사실 뭐 가봤자 이제 뭐 벤틀리? 컬리넌? 지금 저 이거 꿈속인가요? 이것도 내가 꿈속에서 뽑은 건가?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꿈속에서만 차를 뽑아. 그래서 갖고 왔어요 또. 야, 이 녀석이 말합니다.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린다며. 아, 갑자기 형님 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P530은 저희 차주님이 차를 뽑자마자 갖고 왔어요. 진짜 롱바디에다가 모든 옵션 다 넣어가지고 갖고 온 차인데 차주님한테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 컬리넌 갖고 올 거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차주님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 차 멋있게 자랑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걸 왜 갖고 나오냐. 레인지로랑 비교할 거면 사실 벤테이가랑 컬리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나와봤는데 사실 웅장하면서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아, 근데 제 차 좀 껴주시면 안 돼요? 아, 껴달라고요? 이 사이에? 네. 지금 형들 노는데? 네. 아, 이거 장관 아닙니까? 이것도 호피디님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인데 껴줘봤어요. 갑자기 오늘따라 얘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죠? 너희 둘이 합쳐봤자 나에게 되겠니? 안 돼, 안 돼. 지금 차주님 표정 삐질라 그래. 지금 얘 자랑하러 왔는데 지금 표정 삐질 것 같아. 오늘 요 이제 레인지로버를 좀 이렇게 구경 좀 하고 또 차주님이 컬리넌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이게 세대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네. 6, 8, 12가 다 모였는데. 네. 우리 귀여움이 6기통, 첫째 형 8기통, 아빠 12기통. 한 가족이 모였어요, 지금. 얘가 6,750cc고, 얘가 4,400cc. 그리고 우리 귀여움이 3,000cc. 아, 일단 오늘 차주님을 모셔보고, 차주님이 목소리만 나오신다 그래서 동수랑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중반입니다. 와, 너무 동안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 보여요? 근데 등치가 진짜 저보다 더 큰데요? 너무 힘든데? 잠깐만. 혼자 기다리는데 이 차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2억 3천 정도 샀습니다. 요 레인지로버를 사기 전에 뭐 어떤 거랑 좀 고민해봤어요? X7도 고민해봤고 네. GLS도 고민해보고. 근데 사실 GLS 마이바흐랑 좀 갈등되지 않아요? 갈등은 되는데 네. 어차피 그냥 벤츠잖아요. 아, 그래도 얘가 제일 낫죠? 그쵸. 그러면은 이 전에는 못 타셨어요? S 타고 다녔습니다. S클래스? 예. 그러면 또 요 정도 차 크기면 또 580 레벨? 맞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S580이 나요? 얘가 나요? 승차감은? 승차감 부분은 네. 솔직히 레인지로버가 훨씬 낫어요. 아, 얘가 더 나아요? 예. S클래스도 세단이어서 더 좋을 텐데? 노이즈 네. 캔슬링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네네. 노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뭐 승차감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 아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연비가 그렇게 똥인가요? 예, 산지 일주일 만에 기름을 세 번 넣었다고요? 예. 고급으로? 그럼 일주일 만에 기름값 얼마 쓰신 거예요? 35만 원 정도. 얘가 연비가 시내에서 한 4 나온대요. 4, 5. 그리고 우리 아빠 있죠? 아빠. 얘 한 3 나오잖아요. 아,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비가 심각한 차이기는 해요. 레인지로버는 이제 워낙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로고가 블랙으로 바뀐 것밖에는 없는데 이게 크롬보단 이게 더 난 것 같지 않아요? 훨씬 나요. 그죠? 섀도우 패키지로 가지고 이러다가 컬리넌을 딱 보면은 갑자기 크롬의 향연. 저는 오히려 블랙 배치 있잖아요. 네. 블랙 배치보다 그냥 이 크롬이 있는 게 더 상징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귀여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여태 숏바디만 구경하다가 롱바디가 길이가 525이에요. 5252. 엄청 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높은 대기니까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엄청 커 보여요. 네. 여기에 가려서 컬리넌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컬리넌이요. 뒤에 살짝 보이죠? 네. 5m 30cm가 넘어요. 그렇게 길었어요? 네. 컬리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 레인지로버가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의 디자인 때문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차를 좀 미끈하게 뺐잖아요. 돌고래 같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형상이 있고 얘는 다 각이 졌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좀 박스 형식으로 각이 지다 보니까 안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컬리넌이 더 길고 차폭도 얘가 더 두꺼워요. 얘도 2m 넘거든요.
얘는 2m 10cm가 넘어요. 그렇게 길었어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빼오는데 진짜 거기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도 땀이 이렇게 흘렀어요. 부딪히면 잣됐다. 부딪히면 잣됐다. 이건 꿈이 아니야. 진짜 너무나 조심스럽게 빼왔는데 이 정도로 큰 차입니다. 컬리너니. 이게 발판이 순정이 들어가니까 순정 특징이 있다면서요. 요 전세대를 탔었는데 순정 전동 사이드 스텝이었거든요. 이 열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뚝 이렇게? 네, 뚝 소리가. 순정은 무조건 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제로 넣는 분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레인지 로버 스포츠 할 때는 사제로 일부러 한 거예요. 이야, 이거 앉자마자 그냥 쇼파거든요. 배기 사운드 이게. 어떻게 보면 컬리넌보다 배기 사운드가 더 큰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네. 옛날에는 탄시트라 그랬고 지금은 캐러웨이? 네, 헬로웨이 뭐 이렇게 요 색상으로 불리는데 모든 차주님들이 요 색깔로 뽑아요. 사실 요 운전석은 그 호피님의 그 레인지 로버 스포츠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핸들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아니요, 그 공조 위치도 좀 약간 달라요. 공조가 조금 달라요, 위치만. 아, 요런데 살짝씩 좀 미묘하게 다르구나. 네, 그거 빼고는 네. 거의 똑같더라고요. 목말라요? 여기 냉장고 있거든요. 이쪽에 싹. 그러니까 이게 컬리넌이랑 비교하니까 가성비 차량이 돼버리네. 이쪽에 이렇게 냉장고에는 진짜 시원해요. 컬리넌 이런 거 없거든요, 지금. 이거 다 옵션 넣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 시트 느낌 있잖아요. 네. 컬리넌보다 좋아요. 컬리넌 사실 저 여신상이랑 이름값이거든요, 정말. 야, 간지다, 간지. 아, 전 롱바디가 이 정도로 넓은지 몰랐어요. 근데 얘는 뭐 그냥 레벨이 다르네요, 아예. 잭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각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거기 아정당이죠?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 근데 이게 한국인 정서에 안 맞아. 한국인 정서에 너무 안 맞아요. 진짜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느려요. 이건요 항상 레인지로버 타시는 분들 내려놓고 다니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도 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그냥. 자, 이쪽에 이제 마지막 발 놓는 공간까지. 야, 이러고 타고 다니면은 진짜 끝나겠다. 참 앉아볼게요. 됐다. 진짜 그냥 이렇게 지금 발 안 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플래그십 세단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공간이 더 나와요. 그냥 레인지로버 바꾸자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우리 출고기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기 한번 가죠. 고기 출고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메르디안의 최상위 버전의 스피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호피님 거 스포츠에는 또 메르디안이 안 들어갔다면서요? 아니요, 그 일반 메르디안 들어갔는데 네. 아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시스템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음질이 아예 다르겠네. 아예 달라요. 네. 컬리넌도 햇빛 가리개가 수동이거든요. 얘는 이제 원래 이런 고급차는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되거든요. 이거 젤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가려줘야 되거든요. 뒷좌석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유리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 썬블라이드 자체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고급 차에는 이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도 있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차주님이 23인치 휠 옵션을 넣어놨어요. 지금 얘가 컬리넌을 이기고 있어요. 컬리넌도 22인치 휠이거든요. 커 보이는데? 얘도 커 보이는데 얘가 23인치라서 지금 컬리넌 휠이 살짝 귀여워졌어요. 1인치는 없다고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롤스로이스의 장점이 이거잖아요. 이 RR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돌아가도 얘는 그대로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넌 한 대를 만약에 다른 걸 살래라고 하면 레인지로 보그 한 대, 그 다음에 S클래스 딱 그게 한 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얘랑 S클래스 한 대씩 세단 하나, SUV 하나? 가장 최상. 근데 이 뒷모습 봐도 호피님은 이게 더 이뻐요? 저는 레인지 로버. 이런 데가 라이트가 티가 안 나네. 불빛이 안 들어오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이 뒤에 로고까지도 전부. 야, 저건 이것도 자동으로 접히는구나. 네, 이게 좀 고급의 상징이거든요. 트렁크 닫을 때 얘가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열릴 때나. 이게 이제 요 정도 차급이 왔는데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밑에까지 열린다는 이 장점. 요 우산이 한 개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원? 아니죠. 이거는 레인드로보다 이거 그냥 무료로 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새 것들 가득 들어있죠. 타산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 컬리넌이 비웃어주죠. 내 우산은 100만원이 넘어간다. 아유, 귀여워라. 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원? 얘도 레인지 로봇처럼 이런 식으로 열리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 모서리 알죠? 저 피멍 들었잖아요. 이거 때문에 여기 자주 찧어가지고 형태는 비슷한데 이제 여기 가죽 같은 게 여기 완전 다 양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네. 네, 찐 양털.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갔지? 얘도 느낌 좋은데요? 네, 좋아요. 얘 왜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 트렁크 넓이는 거의 도찐 개찐인데 레인지 로봇보다 넓네. 좀 더.
최초 아닐까? 우산 비교? 이게 참 상술이야, 상술. 봐봐요. 요거 100개가 있어도 이걸 하나 못 사. 진짜로. 이 우산 펴보고 싶은데 피면 감가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못 펴요.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꿈속에서 다시 한번 펴볼게요. 아니, 그래도 꿈속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컬리는 실내 한번. 저 다시 그 꿈속으로 돌아가면 안 되나요? 저 여기서 잠깐 잠들게요. 잠들면 이 차 다시 제가 차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발판이 없네. 얘는 다리가 좀 길어야 돼. 이야. 배기음이 레인지로부터 큰 것 같지 않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그 배기도 크고 이 차는 배기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지향점이 아예 좀 다를 거야. 롤스로이스는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실 레인지로부터 저런 막 이 옵션이 들어갔네, 저 옵션이 들어갔네, 어떤 최첨단 기능이 들어갔네 이런 거 신경 자체를 안 써요. 롤스로이스는 레인지로부터 의식도 안 할 거야 아마. 많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실내를 보는 순간 역시 또 롤스로이스지 할 거예요. 왜냐면 롤스로이스가 주는 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장 봐봐요. 네, 선루프가 뭔 필요냐? 선루프 필요 없다. 여기 그냥 이렇게 별 달고 다니면 이게 끝 아니냐. 참고로 이 컬리너 같은 것도 여기다 선루프 달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옵션이기 때문이고요. 사실 뒷좌석 공간도 레인지로버가 훨씬 넓네. 얘도 좁은 건 아니에요. 시트 느낌이 얘도 편하거든요. 네, 확실히 제가 가성비 있게 잘 만들었다. 얘는 뒷좌석 아예 기능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 4인승 옵션을 또 따로 넣어야지만 저 레인지로버 같이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요. 그 옵션만 해도 거의 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하니까. 여기 원래 이제 냉장고도 다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제 그런 옵션은 다 빠졌어요. 그냥 위에 커플도 하나 딱 끝이에요. 자, 정말 기능적인 측면은 아예 비교가 안 되네요. 제가 그때 요 발바지에서 발 에어컨 쉬다가 잠에서 깼잖아요. 아, 맞아요. 아시죠? 네. 아, 이런 건 이제 고전적인 느낌. 이게 최첨단은 아니에요, 확실히. 좀 고전의 느낌이 있고 쭉 보시면은, 그냥 나는 롤스로이스다. 나는 컬리넌이다. 또 저 이제 핸들 형상 이런 게 이제 요트의 형상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이고, 이제 랜드로버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자동차 느낌이 나는 게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들을 일단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쑥스러워. 아, 왜요? 최근에 나왔던 차 중에 최강이었어요. 아니. 오늘 용의 꼬리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용의 꼬리? 여태껏 뱀의 머리였다가? 오늘따라 이렇게 귀엽니 이 차? 지금 레인지로버 롱바디 이걸 타고 있는데 지금 호피디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괜히 타봐서 지금 더 열받는다면서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잘 타고 있다가 오늘 괜히 이거 봐가지고 지금 심장이 더 두근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근데 저는 처음부터 레인지로버 사고 싶었었어요. 네, 이렇게 원래 호피디님 블랙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랙 다 꾸미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거의 흰색 차량들이 많기는 한데 이 차는 유독 검정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솔직히 제가 승차감으로 얘기해드리잖아요. 얘가 그 컬리넌보다 더 좋아요, 승차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잔진동 느낌 있잖아요. 요철 지난 다음에 얘는 뭔가 출렁출렁 느낌이 있거든요. 컬리너는 사실 그게 없어요. 승차감이 좋긴 좋아요. 컬리너는 딱 얘기하자면 그냥 S클래스급 정도 되고요. 요 레인지로버가 컬리너가 S클래스보다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철 지날 때 봐봐요. 전혀 불쾌하지가 않거든요. 방금 지금 밟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8기통의 이 풍부한 엔진 질감 아시죠? 차를 좀 많이 타보시면요, 8기통 정도만 타게 돼도요 6기통은 못 타게 돼요. 그런데 또 이거 타다가 컬리넌 타잖아요, 12기통짜리. 그럼 또 갑자기 얘가 좀 귀여워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6기통에서 8기통만 돼도 탈 때 좀 굉장히 여유 있게 다 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뒷바퀴 조향 들어간 이 느낌 보세요. 이 정도 큰 차체가 뒷바퀴 조향 안 들어가 있으면 특히 강남도로에서 어떻게 달립니까? 얘도 얘가 이게 그리고 또 제로백이 4초대거든요. 컬리너보다 빨라요. 그리고 배기음도 컬리너보다 좋고. 아, 근데 이제 그만 타고요. 저도 그냥 제가 한번 운전해보면 안 될까요? 눈빛 봐봐. 알았어. 아니, 촬영을 하는데 집중을 못해. 타보고 싶어가지고. 예? 직접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왜냐면, 네. 굳이 뭐 다른 차량들을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옆에 그 촬영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야, 그럼 솔직히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주로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줘요. 차량 나가는 출력? 이게 출력? 왜냐면 8기통하고 6기통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그죠? 그 네. 느낌, 엔진 질감이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좀 악명 높은 그 모두가 싫어하는 그 인제니움 엔진이잖아요. 네네. 3000cc에. 근데 얘는 또 그 BMW의 4.4 엔진이거든요. 이 차를 타는 순간 뭔가 그 장고장의 느낌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레이아웃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해서 이게 스포츠를 타는지 보고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악셀레이터 반응에서 오는 풍부함. 그리고 아마 서스펜션은 네.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이게 무조건 에어펌프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 방지턱을 이제 높은 거 한번 좀만 더 빠르게 넘어보시면 설렁설렁설렁 더 좋은 것 같아요. 설렁설렁설렁 네. 이게 레인지로버 차의 특징인데 네. 이 잔진동 남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인지로버랑 S클래스만 잔진동이 남잖아요. 컬리넌도 이런 잔진동이 안 남고 일단은 호피디님의 스포츠랑은 한 7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이 뒷좌석 광을 한번 봐봐요.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넓다. 그리고 이 시트가요 진짜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쇼파에 앉은 느낌 있잖아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뒷좌석 사람들도 위한 수납 공간. 야, 근데 제가 아까도 한번 얘기했듯이 정말 다른 차들 이렇게 사실은 운전하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거든요. 다 타봤으니까. 아, 이거는 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어때? 이걸로 오늘 진짜 출고기 한번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볼 생각. 저는 생각이 있어요. 스포츠 반납하고. 아, 벌써 반납해야 돼. 그렇죠. 이걸 바꾸려면 스포츠까지 같이 몰게요. 레인지로버도 타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타고. 아, 예전에 그 컬리너는 제가 꿈속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아, 얘는 그냥 명불허전이에요. 아, 너무 더럽게 비싸요, 얘는. 이게 지금 신차가가 그때 얘기했지만 5억 7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대 합쳐도 이 차 가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우리 호피디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옆에 이렇게 세워만 남았어요. 근데 아, 얘도 이뻐요. 이쁜데 얘네 두 대가 너무 세서 그래. 잘못 꼈어.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또 차주님이 출고해가지고 바로 또 저희에게 지원을 해준 요 레인지로버.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짱이에요. 진짜 컬리넌도 못 쫓아와요. 그냥 얘는 12기통이라는 거 하나?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아도 제 갑부가 아니라면은 가성비 생각하면 무조건 저도 레인지로버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BMW 4.4 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고장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일단 주유소를 내 집처럼 가야 된다는 점, 이 두 개는 내 집처럼 다녀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연비적인 측면에서 답이긴 한데, 아, 이거 타본 순간 스포츠 못하겠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세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튼 좀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세대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컬리너는 솔직히 오바고, 레인지로버를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